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기적의 법칙을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가 갈 것 없다. 테러를 끊어버릴 때 기적은 시작이 된다. 두 번째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줄 수 있는 먹을 게 뭐예요?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저는요 전도사 때 저희 목사님이 굉장한 신유 은사를 가지신 분을 섬겼어요. 그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피를 토해요. 피를 토하는데 하얀 밥그릇 같은 것을 강대상에 놓고 있다가 그냥 꼴꼴꼴꼴 돼지 먹다 듯이 피가 나와요. 그럼 피가 나오면 그걸 딱 닦고 다시 설교를 해요. 설교하다 다시 피가 나오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뒷문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나가서 이어서 설교를 해요. 같은 주제로. 그분이 언제 들어가실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분은 독신으로 사셨어요. 평생을 몸이 약하셨는데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나아요. 그 교회가 서대문 성천교회라고 서대문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서울 백병원이라고, 옛날 백병원이 컸어요. 지금도 크지만 백병원이 옛날부터 큰 병원이었어요. 그 백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를 뒤로 빼돌려요. 병원 측에서 교회로 보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오면 살아나요. 한 번은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백병원 차가 왔어요. 앰뷸런스가. 이렇게 들 것에 들리는 침대는 이렇게 손잡이가 양쪽으로 돼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시트 그대로 돼 있고 백병원 시트가 이렇게 백병원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병원 그 시트로 덮어가지고 환자를 가지고 강대상 앞에 이렇게 옆으로 쫙 놨어요. 내가 마침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김전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요. 갔어요. 가서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딱 제치니까 22살 먹은 여자 처녀인데 깜짝 놀랐어요. 해골이, 해골. 뼈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고 눈은 푹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뼈가 그대로 보인. 이렇게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그 너무 신기한 것은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일어나요. 한 두어 달 지나니까 살이 붙어요. 사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살이 붙으니까. 그 집이, 그 여자가 기억해요. 소숙자라는 여자인데 그 집안이 부자예요. 이 집안이 교회 아예 인테리어 싹 하고 파이프 오르간까지 해놨어요. 매덕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식구들이 한 20명 이상 교회를 나왔어요. 그 사람 살아남으로 교회가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신유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개 신유은사를 강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몸이 약해. 예를 들어서 바울사도 기억하죠? 바울사도가 안질로 글을 못 읽었죠. 쓸 수도 없었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대신 써줬죠. 처음 듣나. 눈에 콩알만한 눈곱 달고 다녔죠. 그런데 그 안질로 고생하는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나았죠. 그림자만 밟혀도 환자가 일어났죠. 그런데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안질뿐만 아니라 간질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항상 병을 달고 다녔어요. 실제로 신유은사를 많이 했던 뭐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도 폐가 없고, 그 뭐예요, 저 현신의 권사 같은 사람 다 병으로, 그렇게 약한 사람이 신유은사가 강하더라고. 그 이유는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병약하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하게 표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요 한 번도 신유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나한테 기도받으면 더 아프다, 알아서 기도해라. 제가 막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신유사를 한 번도 구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구할 생각이에요. 그 목사님 보니까 너무 피를 토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손 얹으면 일곱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만 손 얹으면 전부 정상이 되는 거예요. 광인 돼서 미쳐가지고 귀신 들려서 이런 사람들이 목회하, 전라도 광주에도 있어요. 그분이 안수해서 살아나서 목회하는 사람 전국적으로 내가 다 알아요. 목포에도 있고요, 어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신유사가 강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분이 고창에 와 계시거든요, 전라북도. 건강해요 지금. 환자 생기니까요 우리 기도원으로 보내더라고. 한 번은 환자 데리고 오셨어. 아니 여러분, 진짜 약할 때가 하나님이 강할 때예요. 지금도 그분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근데 그 소씨 자매가 건강해졌잖아요. 6개월쯤 지나니까요 종로가 연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연동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그 교사 강습회에 보조교사 하겠다고 따라다니세요. 완전히 이제 건강해져 버리니까 그 집안 식구가 한 번은 한 6개월 지나서 그렇게 건강해졌잖아. 한 사람도 교회를 안 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 갔다 오시더니 힘이 하나도 없이 들어오시는 거야. 왜 뭐래요? 내가 옆에 있다가 왜 뭐래요? 왜 안 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처구니 없이 그러시더라고.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리고 왔냐고 그러더래.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죽은 사람 살렸으니까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리고 왔냐고. 어처구니 없어 그냥 오셨어. 여러분 잘 봐요. 죽은 사람 살려줬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어. 죽어도요 말씀이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영생 얻어요, 부활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나사로가 살았다고 그럼 지금 어디 살고 있냐고. 어차피 또 죽어 사람은. 얼마 더 살다 죽는 것뿐이야. 말씀이 들어가야 부활한다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회도 정말 기적을 원하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이 가슴에 팍팍 박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주의 말씀 듣고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세 번째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다시 마태복음 14장 16절 봐요. 기적의 지금 세 번째 단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읽어요. 14장 16절부터 읽어요. 시작. 자, 갈 것 없다 이 동그라미 쳤죠? 계속 읽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거기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기적의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이 뭐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만들어진 애기 도시락이에요. 애기 도시락. 그것, 애기 도시락.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메추라기 때를 불러내릴 수 있지요. 하늘의 만나를 내릴 수도 있지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애기 도시락 꼭 바쳐야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너무하잖아요. 그 애기는 그 도시락 뺏기고 울었지 않았을까? 그 배고픈 시절, 성서 배경사에 보면 마카비 왕조 시절에 로마의 앞잡이인 마카비 왕조가 세금을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로마에 돌려요.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지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을 그대로 보내면 가다가 실족할까 봐서 먹을 걸 주자고 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시장은 가야 되고 돈은 얼마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이 딱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잖아.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도시락 하나, 애기,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이거밖에 없나이다. 시장 못 가니까 거기 있는 것 그게 전부야. 근데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랬어.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배고픈 시절에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저희 가족을 데리고 야밤 도주했어요. 술과 노름으로 염전도 말아먹고, 우리 영광이 고향이거든요. 다 노름으로 말아먹고 야밤 도주해서 서울 올라갔는데요, 사업하시다가 망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지하실방. 그 어려운 시절에 제가 아침 금식을 100일 했어요. 우리 집 가게 달라고. 그 100일 하던 그 시절에 아침 금식하고 도시락 하나, 그 도시락도 깡보리밥에다 무도 썰어놓고 고구마도 썰어놓고 반찬은 장 한 숟갈 넣어서, 그게 희망이야. 그게 점심시간 돼서 그거 먹으려고 보니까 어떤 놈이 그걸 훔쳐먹었어. 눈물이 핑 돌더라고. 어떤 놈이 내 도시락 까먹어서 소리 지르려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나. 금식할 때 혈기 부르면 무효래. 무효되면 가게 안 주면 안 되잖아. 삼시 한켠에 가서 그 뭐요, 수도꼭지 있는 대로 꼴깍꼴깍꼴깍 배를 누르면 입으로 물이 푹 나와.
그렇게 물을 먹어도 배는 여전히 고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나는 그걸, 그 심정을 알아. 그 애는 얼마나 울었을까, 그 꼬마가. 꼭 애기 도시락이라도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고 기적을 행하면 안 됩니까? 꼭 남은 가루 조금, 기름 조금에 마지막 아들하고 음식 먹고 죽겠다는데 그걸 엘리야는 가져오라고 그래? 놀라운 것은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어야 짝두샘에 물이 나와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진짜 기적을 원하면요, 선헌신 후 기적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게 뭔지 알아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예요. 거시기가 뭐냐 나도 모르지만 성령이 감동 주는 거. 성령께서 너 꼽쳐놓은 그거 내놔. 너 그거 아끼는 거 그거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안 하면, 안 바치면요, 어쩌면 그렇게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지. 고스란히 뽑아가요. 바쳐놓으면 축복이 되는데 못 바치면 마귀한테 뺏겨. 이거 경험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영적으로 둔해서 못 깨달고 계속 마귀 밥만 되는 사람도 많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그것이 뭐냐? 기적의 씨앗이야. 진짜 기적을 원하면 그것을 드릴 때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물이 없어도 짝두샘에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물이 빨리 올라오는 거야. 아깝다고 마중물을 못 부으면 물은 못 써.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기적을 원하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준 그거 있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너 그거 거시기 내놔. 한번 해봐. 마귀란 놈한테 뺏기기 전에. 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오다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승리하리라. 더 힘차게 마귀들과 싸워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벗어 순영제여 거주 예수 그리스도 그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 영광 영광 할렐루. 실제로 제가 서울 광성교회라는 데 가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감동을 꼭 받아도 어려운 사람이 받는 거야. 남편이 회사 차를 몰고 퇴근하다가 석관동 사거리에서 서울 석관동 사거리에서
인사사고를 냈어요. 차가 부닥쳐. 근데 차가 폐차가 되고 그 남편은 멀쩡해. 껍데기는 멀쩡한데 뇌를 다쳐갖고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 또라이 같아. 또라이. 지능이 어린 애기보다 더 낮아졌어. 모든 거 기억을 다 보다고. 사람은 멀쩡한데 필름이 끊기세요. 또 가해자래. 가해자. 배상도 못 받았어. 남의 세 사는 어려운 집에 애들 셋이야. 그래 꼬마들 셋 데리고 사는데 그 친정 오빠가 검찰청에 근무하는데 좀 높은 사람인가 봐. 그 검찰 백이 있더라고. 검찰청에 근무하는 오빠 백으로 3,700만 원 보상을 받았어. 지금이 아니야. 한 20년 전에 3,700이면 큰 돈이라고. 20년도 더 됐네요. 3,700만 원을 보상을 받았는데 가지고 왔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부인이 그걸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 남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목사님이 그 집 형편을 다 알아. 어렵게 세 사는데 그것도 전세가 아니라 쪽방 이렇게 해서 몇 개, 두 개 가지고 사는 거 있어요. 애들은 많고. 목사님이 이 돈 갖다가 독채라도 얻어라. 애들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내 남편 이렇게 된 거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가져가라. 구제비라도 줘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만약 목사님이 안 받으시면 내가 아는 사람이 개척교회 하는데 어렵게 개척교회 하는데 그 교회 갖다 바치면 안 되겠냐. 또 목사님들은 남의 교회 헌금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를 찾아왔어. 나 찾아오셔갖고 숙소로 오셔가지고 여차저차 저차이차 하는데 우리 교회 안 바치면 다른 교회로 바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날들어 물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바치게 한 건 목사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냐. 바치게 합시다. 그랬더니 문제가 또 있대요. 오빠가 안 믿고 오빠 부인 올케 언니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교회 회계 집사래. 자기 교회 뭐요? 재정부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 교회다 바친 줄 알면 재정부 들어가면 남편 기에 100%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오빠가 성격이 가격하대. 막 죽인대. 무섭대. 그러니까 오빠 기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재정부 몰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시든지 구제를 하든지 알아서 쓰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는 그게 더 부담이 된 거야. 이해가 되는가요? 더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나 좀 만나게 해주라 그랬어요.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다 성도 간 다음에 사무실로 오게 하겠대.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소심하시더라. 그래 이제 다 가게 한 다음에 불렀어. 내가 물었어. 그 돈 바치고 아, 오빠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랬더니 용산 어디서 배상금을 받아갖고 왔대요. 용산 전철로 가서 용산에서 자기가 오빠한테는 용산에서 가져오다 전철에서 쓰리당했다고 하면 된대. 각본을 다 짜놨어요. 그러니 바치겠다는 거. 비장한 각오잖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합시다. 그러고 기도해 주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같은 교회 12번 간 교회도 있어요. 가서 자주 가니까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응? 제가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그 교회를 또 붕해를 갔다고 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남편이 진짜 왕또라이야. 또라이는 진짜 또라이라. 네 집 내 집이 없어. 아무 집에 나가서 안방에 가서 자. 남의 남자가 자기 집 안방에 자면 좋아? 웬 떡이냐? 쫓겨나면 또 이사가면 또 그 짓 하면 또 쫓겨나. 네 차례 이사갔는데 이제는 소문나서 방을 안 줘. 방을 안 주니까 애들만 방 얻어주고 애들 또 멀리 가면 전학해야 되고 복잡해진대. 그 동네 방을 안 주니까 애들만 방 얻어주고 남편 데리고 기도원으로 간 거야. 기도원에 가서 6개월 동안 기도한 거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상을 만들었어. 근데요, 이 사람이 술, 담배에 찌들린 사람. 담배 꼴초 뭐 있잖아, 술 중독인데. 6개월 동안에 싹 잊어버렸어. 거듭난 거지. 예수 바로 믿게 됐고. 예수 믿게 됐고, 완전히 술, 담배에서 해방시켜졌는데, 더 감사한 것은, 야, 이분이 정신이 이렇게 되니까 경찰하고 가해자하고 짜고 이 사람을 가해자로 보는 거야. 근데 이걸 밝혀냈어. 사건을 뒤집었어. 그래서 배상을 4배로 더 받았어. 생각해봐. 안 바쳤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 안 그래요? 안 바쳤으면 지금도 또라이 짓 하고 있을 거라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할 때는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지, 우리 것 뺏어가려고 헌신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나 더 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아니야, 나는 못해, 그것만큼은 못 받쳐. 그래, 사람들이 되게 그래가지고 감동을 스스로 억제시켜. 저건 내 말 아니야, 저건 내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이렇게 부인하니까 축복이 넘어가 버리고 기적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계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는 기적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위대한 축복의 씨앗이 된 것은, 진짜 여러분 기적을 믿냐고, 하나님 역사를 믿냐고. 목사인 나부터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내 것일세, 기적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기적은 내것일세. 신나게 내것일세. 기적만 보혈서 항상이 축복은 내거, 축복은 내것일세, 축복은 내것일세, 구세주의 보혈서 보세요. 정확하게 83년도 일이에요. 오래됐죠. 83년도에
제가 서울 화양리라고 하는데 부흥회를 갔어요. 그 당시 처음 부흥회 다니던 시절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화양리 부흥회를 갔는데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영어선생 했던 이아무개 목사님이 그 동구여상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상이 있었어요. 잘 나갔고 서울에서 몇 번째 안 되는 좋은 여자 상업학교였어요. 거기가 해아동에 제가 경신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그 경신고등학교 밑에 동구여상이 있었다고 잘 알아. 근데 그 동구여상 영어 선생했던 분이 목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화양리에서 목회를 했어. 근데 그 교회 가보니까 이게 지하실인데 자기 제자, 동구여상 출신 여자 제자 한 30명쯤 되는 사람이 교인이야. 30명쯤 되고 막 결혼해갖고 애들이 한둘씩 딸린 그런 애니까 한쪽은 어른들이 예배드리고 한쪽은 애들이 더 많아. 바글바글 떨고 떠들고 그런 특이한 교회고 그 교회가 무학교회 장로님네 건물에서 세내서 교회를 하는데 세를 6개월을 못 냈다고 그래요. 세를. 근데 무학교회 장로님은 자기네 교회에 자기네 건물에 교회가 있는 것만도 고마운 거야. 세를 6개월 못 받았는데도 강사 접대를 그 사람이 다 하고 강사 숙소를 자기 집에 모시고 옛날 집에 모시고 그랬던 자기가 전단지 돌리고 다니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생각이 다른 게 교회가 세를 그렇게 못 낼 정도로 어려우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요 성도들 다 어려워요. 안 돼요. 어느 민족이든지 교회가 흥할 때 그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고 교회가 쇠하면 무너졌어요. 대한민국 선교사 2천 명 파송할 때 2천 불이었고 2만 명 파송할 때 2만 불이었어요. 누가 뭐래도요 축복의 바로미터가 교회예요. 유럽의 교회가 흥할 때 유럽이 세계를 지배했고 미국이 교회가 흥할 때 미국이 지배했어요. 항상 교회는 축복의 바로미터예요. 교회가 쇠하면 역사 속으로 무너졌어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야 나도 삽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6개월 동안 세를 못 내고 이렇게 있으면 되냐?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작정 헌금을 시켰어요. 쪽지 나눠줘서 얼마씩 써라 막 그런 거 했다고요. 그래도 그 시절엔 시험 안 들고 얼마 할 사람 손들어! 고개 숙여! 막 그렇게 하던 시절도 있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네 교회 성도들 거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종이를 나눠줬어요. 교회 세를 이렇게 밀려서 되냐? 백만 원도 좋고 천만 원도 좋고 믿음으로 다 써라. 83년도니까 거의 몇 년 전 얘기예요? 거의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시절에 선교원, 그 당시 그 교회 선교원, 지하실에 선교원 하는데 선교원 하는 선생 되는 용씨의 용희영 자매라는 사람이 1억을 썼어요. 얼마? 그 당시에 1억은 입이 벌어지던 때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최고 많이 쓴 사람이 천만 원 정도 썼는데 이 자매가 1억을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성격이 무서워요. 목사님! 손을 들어. 목사님! 그러더니 동그라미 확실히 8개 맞습니까? 그래. 동그라미 확실히 8개 맞네. 맞을 뿐만 아니라 가로치고 한글로 1억이라고 써놨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내시는 거야. 집불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농락한다고 찢어버리래. 날더러 밑에서 소리 질러요.
짚뿌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 농락한다고 찢어버리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자매는 고개 숙이고 있고 목사님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까지 신방을 갔대. 충청도 어디로. 목사님이 갔는데 집이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 집 있죠. 있어요. 집이 이렇게 한쪽으로 휘어진 그런 상태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병약하고 동생들은 많은데 선교원에서 7만 5천원, 7만 2천원 그 당시에 월급 타갖고 그걸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약값 대주고 애들 학비 대준대. 집불이나 평생에 만져도 볼 수 없는 돈을 썼다고 목사님이 막 찢어버리래. 하나님 앞에 이거 죄 짓는 거니까. 참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자매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라면 내 돈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없지 않냐?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아이, 될 거라 이거 아니래. 그 당시에는 부흥회를요 토요일 날까지 했어. 토요일 날까지 빨리 끝나면 금요일 밤에 끝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 이틀 동안 달랬어. 밥 먹으러 가면서 얘기하고, 목사님 하나님 돈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는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찢어버리라고 할 수 있냐고. 마지막 날 새벽에 강대상으로 그 잠에 올라오게 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축복해 줬어요. 1년 뒤에 또 집회를 갔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1억 3천을 헌금했대. 두 달 만에 얼마? 1억 3천을 헌금했대. 어떻게? 간단해. 은행 털면 돼. 자, 봐요. 비가 보슬보슬보슬 오는데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우산도 없이 주소를 가지고 번지수를 묻는 거예요. 근데 애들을 선교원 하니까 애들을 바래다 주니라고 지역은 헌해. 이 자매가 우산을 씌워서 그 점잖은 할아버지를 어느 집 대문까지 안내해 드린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이렇게 애이 바르고 예쁜 규숙감이 있냐고 전화번호 주소를 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주소 알려달라니까 안 주었대. 전화번호 안 주고 아까 만난 자리 옆에 지하실에서 선교원 하는 교회 지하실에 선교원 하는 선생이라고 그렇게 하고 헤어졌대. 며칠 지나니까 이분이 찾아왔대. 멀쑥하게 생긴 잘생긴 청년을 데리고 왔다. 중매한다고, 중매.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안 한다고 딱 끊었대. 그랬더니 우리 둘째 녀석인데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예수쟁이 돼서 왔다고. 미국 유학 가서 학위 받고 왔는데 예수쟁이 돼서 왔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가정 형편이 이래서 나는 결혼할 수 없다고 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2억을 주더래. 2억을 주면서 이런 이건 결혼 준비금으로 쓰고 결혼 자금은 따로 주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헌금하려고 얼른 받았대. 그래가지고 1억을 작정금하고 2천만 원 11조하고 감사한금 천만 원에서 1억 3천을. 그게 오병이의 역사이라도 그 교회를 건축했잖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잖아. 살아계신 주 나의 참
헛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좁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라 승리하기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사랑의 신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도 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내것 가지고 드리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내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거야 어차피. 다윗의 헌금과는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왔사오니 당신의 것 가운데서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이다. 생색낼 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 눈 떠봐야 내 날이지 내 것,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려놓은 것만 내 것 지 건 줄 알고 생색하고 지 잘난 맛으로 살고 지가 태고부터 잘난 줄 알아 그러면 절 보세요 제가 저희 교회를 초창기 개척하고 있던 시절에 조립식으로 짓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금집사, 은집사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우리 교회 기둥집사야 한 번에 야외를 갔는데 한쪽 금집사, 은집사하고 나하고 밥 먹고 있어 나는 뭐지 그랬더니 한 놈이 철이요 그러더라고 아무튼 저희 교회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요 성별이 저러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저희 교회는 남자 여자 비율이 똑같아. 대개 교회들 어디를 가든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잖아요. 저희 교회는 남자 여자 비율이 똑같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연령대가 다 골고루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다 지방색도 골고루예요. 경기도에 있으니까 물론 그게 가능하지만 그래서 나는 저희 교회를 나름 생각을 건강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조립식으로 짓고 있을 때는 금씨하고 무슨 씨? 은씨가 있었다고. 금씨, 은씨. 그런데 제가 조립식으로 짓고 있던 그 시절에 우리 교회 새로 짓자 그랬어요. 그런데 금씨는 남의 기계를 고쳐주는 엔지니어예요. 여기저기 기계 망가지면 가서 출장 가서 고쳐주고 오고 그런 분이고 은씨는 삼성의 수석연구원으로 있는데 삼성 연봉이 몇 억 연봉 알았더라? 연봉이 몇 억 거기다가 집도 최고 좋은 멋진 별장 같은 집을 짓고 살아 그뿐이 아니야 은씨는 1급 기능사 자격증이 24개야 1급 기능사 자격 예를 들어서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은 그 당시에 빌러만 줘도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았어 빌러만 줘도 선박 저반 무슨 나한테 얘기하는데 선박 저반 무슨 이런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애국에서 큰 배가 오면 대게 만들어 이렇게 대게 하는 그런
자격증은 우리나라에서 총 20명밖에 없대 그 당시에. 근데 그 자격증 가지고 나가서 일하면 한 달에 최하 2천만 원 번대. 최하 2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성 수석 연구원을 있으니까 뭐 그런 자격증이 필요 없어. 그래도 취미가, 자격증 따는 취미가 있어도 알아듣나?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갖고 자격증을 따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고도 평생 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이 동네 이해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 체 하는 건지. 좀 마스크까지 써서 날 째려버린 채로 하지 말고 아니면 반응이라도 있어봐. 맞다는 둥 그렇다는 둥 고개라도 끄덕이든지. 그 장로님 최고 났네. 아니 금 씨는 남의 기계 고쳐주는 그런 사람, 은 씨는 수석연구 삼성에. 그래 교회를 새로 짓자 그러니까 금 씨가 목사님 기왕이 질까 빨간 벽돌로 멋지게 잘 짓대. 잘 짓죠. 40년 전에는, 30몇 년 전에는 빨간 벽돌이 대세였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멋있고. 그랬더니 은 씨가 지금도 좋은데 뭐로 또 짓냐. 그때 조립식으로 한 100평 짓고 있었는데 지금도 얼마든지 좋은데 왜 또 짓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언제까지 조립식으로 놓고 있을 거냐. 내가 그랬더니 은 씨가 일어나서 나갔어. 은 씨가 일어나서 나갔어. 그냥 나가더라고. 근데 나갔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와. 금 씨는 참 자기 사는 집 바쳤어. 통장 4개 바쳤어. 1500, 700, 뭐 500 뭐 이런 통장 다 바쳤어. 애들 돼지 저금 통장까지 바쳤어. 자기 처갓집이 전라도 광주인데 처갓집에서 500만 원 구워다가 새 얻어서 나갔어. 옷장 속에 옷까지도 중고로 쳐서 바쳤어.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바쳤어. 진짜 이 사람은 빨개 벗고 싹 받쳐버린 거야. 처갓집에서 돈 꼬다가 사글세로 나갔어. 은 씨는 하나도 안 받쳤어.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요. 세월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고 이게 촬영되고 있는 걸 알아. 제발 좀 안 띄웠으면 좋겠는데 안 띄웠겨서도 막 띄워버리더라고. 나쁜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고 잘못될 수 있잖아. 그런데 나는 진실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금씨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11조 제일 많이 해. 언젠가 보니까 11조가 6,400까지 올라갔더라고. 근데 금씨는 그렇게 주식회사 주안이라고 발포지 없게 1인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도 지금도 예배 끝나면 교회 청소 싹 하고 가고 그렇게 완전히 헌신하는 분으로 바뀌어졌는데 은씨 부인이 채씨야. 그 차이 채씨인데 찬양을 좋아해. 얼굴도 예쁘고 저녁 성가대, 낮 성가대 솔로도 하고 얼마나 찬양을 즐겨. 성가대 두 개를 다 했고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왔어. 부인은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왜 최 집사 안 보여? 그랬더니 수요일 예배 드리는데 남자, 여자 한 여섯 명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오더니 최 집사 주변으로 앉더래요. 한참 있더니 최 집사 머리채를 닦고 채더니 2년 전이라고 끌고 나갔대.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뭐 하는 것들이냐고, 아니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 하나 못 지키고 뺏기냐고 막 그랬더니 말리고 뭐 할 그런 겨를이 없었대.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조직적으로 그거 나가면서 하는데 돈 문제를 얽힌 것 같더래. 돈을 안 준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그 다음부터는 부인도 교회를 못 나오고. 근데 1급 기능사 자격증이 24개라고 그랬잖아. 근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을까? 어떻게 비닐하우스 속에 산대. 다 쫓겨났어. 이것도 역기적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우리의 건강이나 물질은 주를 위해 쓰라고 준 거지. 하나님이 불어버린단 말 있잖아. 불어버린다. 불어버리면 남는 거 없어. 내 건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주를 위해 쓴 것만 내 거야. 주께 드린 것만 내 거야. 이 원리가 중요해. 목 아프니까 이제 저녁에 할게. 중요한 것은 드린 것만 내 거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 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를 나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여러분 천국 곳간에 우리 보화 얼마나 쌓여 있어요? 얼마나 쌓여 있냐고요? 이 땅 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낼 거예요. 이 원리를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어요. 두 손.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 왔어요. 천국 소망하고 살게 하소서. 며칠 후에요. 잠시 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가 설 텐데 내 건 줄로 착각하고 살지 말고 주를 위해 드리고 주를 위에 심고 주의 나라 확장 위에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음이 함께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기적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내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보화가 저 천국에 쌓여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고 기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생애 속에 흑암과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